존경하는 소미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제약을 받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느끼시는 여러 동포 여러분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이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해서 방역에 열심히 동참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워싱턴주 예비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매년 11월 첫째 화요일에 전국적인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예비선거는 각 주마다 다른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워싱턴주는 8월 달에 모든 예비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화요일 8월 4일이 예비선거 날입니다. 워싱턴주는 모든 투표를 우편 배송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투표소에 가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집에 배달된 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셔가지고 메일을 하셔야 되는데 킹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은 메일 하실 때 우표를 안 붙여도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히 시민권 등록을 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집에 이런 선거 홍보 책자와 각 후보자들의 양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책자와 투표 용지를 배달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투표 용지마다 안이나 또는 각 직책의 후보자들의 명단이 있는 이런 기표 용지를 보시고 요 점선에 있는 종이는 찢어서 버리시고 이렇게 된 투표용지에 볼펜으로 까맣게 써놓은 후보자에다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없어서 비교적 투표율이 얕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 동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아마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의 목소리가 좀 더 후보자들, 정치 지망생들한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선거는 연방 각 지역의 연방 하원의원, 워싱턴주에는 10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의원을 각 지역구마다 10명을 뽑는 선거가 있겠고 주지사 선거가 있고 올해는 특히 주지사 선거에 약 한 30여 명의 후보자들이 난립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접으시면 다음은 부주지사서부터 그 다음에 감사원장 또 재무위원장 등등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주정부 당선직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두 명씩을 투표를 하시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킹카운티에 사시는, 남부 킹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은 그 사우스 킹 파이어 레스큐라고 해서 그 남부 킹카운티 지역의 소방서에서 그 레비 안을 여러분들이 찬성이나 반대를 기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소방서 레비안은 이것이 가결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재산세가 다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레비안이 기한이 만료가 돼서 다시 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성의 레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재산세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표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 봉투에 이 기표용지를 집어넣으시고 이 겉봉투에 집어넣으셔서 여러분들의 서명과 서명 날짜를 기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일박스에 넣으시면은 킹카운티 유권자 여러분들은 우표를 안 붙여도 되고 딴 카운티 분 계신 분들은 우표를 붙여야 되시는데 우표를 안 붙이시고 각 시청이나 또 이런 이곳에 보면은 어디 어디에다가 투표를 용지를 투표한 함을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투표한 것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권자 등록하신 여러분들은 올해 예비선거에 꼭 참여를 하시고 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들의 후세가 좀더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셔야겠습니다. 특히 킹 카운티 선거 사무국에는 한국 직원이 별도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거 사안에 문제가 있으시든지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206-296-8683에 전화를 하시면은 코리안 스텝 한국 직원을 바꿔달라고 해서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이 자리에 안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한국 직원이 이제 여러분들의 전화에 응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11월 첫째 화요일 날또 본선거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시고 혹시라도 아직 시민권을 받으시면서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속히 유권자 등록을 하셔서 꼭 이번 11월에 진행되는 본선거에는 꼭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2020년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0년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인구 조사에 참여해서 연방 정부 예산 할당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 끈질긴 인내로 잘 버텨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